여행을 다니다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보려고 튼데 보면은 저기 메트로. 메트로 버스를 타면은 아침에 10시에 가는 게 안탈리아 가는 게 있다고 했는데 예약을 해봤더니만 밤에 진입해 버렸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안탈리아 가는 바로 버스를 알아봤는데 여기 수화. 체크인이 밤 10시에 가게 되면은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려고 했어. 근데 레이트 체크아웃이 그날이 풀로 다 찼다고 해서 레이트 체크아웃이 안 되는 거야. 밤 10시까지 있을 곳이 없잖아. 그래서 또 호스텔을 하나 잡아놨어요. 호스텔에서 좀 4시간 길이 잡으려다가 밤 10시 버스 타고 가야죠 안탈리아. 호스텔로 왔습니다. 케이브 호스텔. 16명이 동시로 잘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서 밤 10시까지 있다가 버스 타러 갈 거예요. 그 사이 뭐 편집 작업이나 좀 하고 그렇게 안탈리아로 가는 야간 버스 타기 위해서 정류장으로 갑니다. 산불까지는 11시간, 코로니아까지는 3시간, 디니절리 10시간, 안탈리아 9시간. 이틀 뒤에 가는 카멜코치 PTA로 가는 걸 예약해 놓고요. 이제 호텔이 어차피 1시에 체크인이 돼서 그래서 최대한 시내까지 한 6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내 구경하면서 슬슬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타면은 한 2-3천원이면 가고 트램 타면은 또 금방 30분 정도 걸려서 갈 것 같은데 걸어서 가는 것도 1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나와 있어서 어차피 시간이 남고 해서 시간을 써야죠 오전에. 그래서 체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땀이 나서 잠바를 봄 잠바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야, 요 기타 이런 거 재밌게 나왔네. 포도블록 도로 사이에 재밌는 거. 분소대가 있고 안탈리아 뭐라고 모르지. 이건 딱 봐도 어린이집이네. 장난감이 있고 이거 이렇게 부모님한테 글 쓴 건가? 아파트들이 쭉 서 있어. 또 폐운데 이런 아파트들 비싸겠지. 안탈리아 뒤쪽으로 바다가 보이고요. 오, 햇빛 들어오는 거 봐. 나무가 애자수 나무잖아. 겨울이긴 하지만.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 파도도 거의 없어요. 파도도 거의 없고. 오. 이제 밤 10시에 버스를 타고 10시 9시간 반쯤 걸리는 것 같아요. 10시에 타서 7시에 도착한다고 그랬으니까 9시간인데 실제 9시간이 안 걸렸어. 6시 한 40분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근데 야간버스를 타면은 숙소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호텔 체크인이 바로 안 된다는 거죠. 될 때까지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체력을 못 쉬어해. 올드타운 보내기. 호텔 찾아가는 길인데
이 길이 좁아서 차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어차피 그래도 이번에는 좀 별이 있는 데를 잡았어. 별 3개. 호텔 들어왔습니다. 상에 있는 호텔이고요. 그게 크진 않아요. 그냥 침대는 두 개가 있고. 한숨 자고 나서 배가 고파서 이제 뭐 좀 먹으러 나갈 건데, 복장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전화기를 두 번이나 잃어버렸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무조건 나갈 때는 고리를 걸어서 혹시나 떨어뜨리더라도 이렇게 딸려올 수 있도록 지갑은 여기 꼭 자크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상 벽대는 안쪽에 차고 있어요. 비상 복대 안쪽에 별도의 카드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죠. 오렌지가 달려 있어요. 오렌지가 나무에 정원에 오렌지가 달려 있어요. I'm not looking like that. Eh? Oh. You are from Seoul? Seoul. Nice. Yeah. You know the history between Turkey oh, and... Why? Yeah, big accident, sir. Accident. I'm homeless. I have no work, no food, no home. You have a support from you, sir? I will be lucky. Thank you. Yang, boy. 와, 저기 물 맑은 거 보소. 그 모든 곳이 그림이네. 모든 곳이 그림이야. 안탈리아에서 첫끼 식사하는 조금 비싼 걸로 먹어볼게요. 스테이크. 그래도 아까 여기서 한국 사람을 봤어요. 그 카파도키아에서 부부 한번 보고, 여기서는 딸하고 같이 온 가족 세 명. 무슨 막루 같은 건데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이것저것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이 구시가지 골목에서만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터키에 오고 나서 열흘이 좀 넘었는데 계속 눈발 날리는 곳만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할 것 같아.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곳이 호텔이에요. 바로 나서